네, 오후장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임금종 찾아볼까요?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와운의 전태진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첫 번째 임금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춤했다가 그래도 다시금 상승 전환에 나서고 있는 SK하이닉스, 뭐 안 볼 수가 없겠죠. 아,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주춤했다가 다시 한번 힘을 내주면서 20만 원 선 진입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삼성전자와는 차별화된 선방하는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아쉽게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외국인 매도로 오늘도 2% 넘는 하락을 보이고 있어서 어제 상승을 뒤로 한 상승분을 반납하는 이 약세가 더 깊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반종민 소장님, 하이닉스와 안타까운 이 삼성전자 오늘의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뭐 계속 좀 약간은 엇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잠정 실적이 나왔을 때 당시 때도 약간은 조금 영업이익이 좀 주춤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분위기가 좋지 못했던 것도 있고, 엔비디아와 관련된 내용들도 그렇게 뭐 특징적인 부분들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투심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진 것으로 좀 많이 판단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지금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매출에 대해서는 뭐 사상 최고와 영업이익도 굉장히 좀 좋게 나왔는데 초반에 매도 물량이 좀 거세게 나왔습니다. 네. 근데 매수 물량이 거세게 나왔으면서도 다시 좀 끌어올려준 모습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쪽이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블랙웰에 대해서도 뭐 1년치 그 판매가 됐다라는 내용들도 좀 어느 정도 1년치 좀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걸 봤을 때는 SK하이닉스의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HBM3 12단 제품에 대해서도 뭐 본격적으로 반영을 받게 된다 한다면은 추가적인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상당한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한다면 SK하이닉스 오늘 실적을 두고 봤을 때 영업 이익에 대해서는 뭐 7조 원까지는 굉장히 좀 예상을 했었고요. 네. 매출에 대해서는 18조 원 정도 예측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약간 좀 미치지 못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좋은 매출 실적은 좀 나왔긴 했지만은 너무 지금 현재 상황이 업계에 대해서도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대치가 좀 낮춰진다 하면은 더 주가 탄력성이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과 컨퍼런스 콜에 대한 얘기를 봤을 때는 기대치를 낮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막 급등 막 10%, 20% 이렇게 급등 나오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계단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계속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긍정과 부정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SK하이닉스 쪽에서 변동폭이 굉장히 좀 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유의하시되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마시고요. 네. 기간을 좀 길게 두시고 분할 매수로는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20만 원 선 터치를 하고 있는 SK하이닉스네요. 결국 SK하이닉스는 보유자의 관점에서도 그냥 보유를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인 거네요. 네,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좀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삼성전자는 전태진 네. 파트너님, 오늘 결국에는 2% 넘는 하락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어제 반짝 상승을 보이고 장중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잡히다 보니 이제 좀 외국인 매도가 멈추나 했는데 결국 매도로 끝이 났고 오늘 또 매도 규모를 확대하면서 팔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도 매도 규모가 점차 줄어들 수 있을 것이냐를 많이들 주목하는 것 같은데 좀 기대감은 남아있습니까?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흐름을 보게 되면 결국 이 두 종목 중에 어떤 게 좀 우위를 점칠 거냐라고 했던 것들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봐요. 네. 주가하고 외국인 수급에서 이미 금명하게 좀 표명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물론 이제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축소가 될 수는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에 삼성전자가 극적인 반전을 좀 이루기 위해서는 매도의 양이 줄어든다는 개념보다는 네.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 게 가장 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네네. 볼 수가 있겠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한 메리트, 그러니까 매력도가 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섹터 뭐 주도를 했던 종목들이 다시 지금 올라오는 모습들, 혹은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본다라고 한다면 SK 하이닉스 쪽이 좀 더 긍정적인 모습들이고 저는 삼성전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 의견을 지난주에 더불어서 지금 시장 분위기 네. 봤을 때 계속해서 저는 지금 그 쉽지 않다. 스탠스를 유지하고 네. 있기 때문에 좀 조심히 봐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 매도가 멈추는 것을 넘어서서 유의미한 외국인 매수가 언제쯤 들어올지를 포인트로 지켜봐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뭐 얼마나 팔아야 성에 차는 걸까요? 오늘도 삼성전자 빠지고 있는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당분간은 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의 차별화된 움직임, 하이닉스의 선방에 대한 움직임 더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인급종도 만나볼까요? 역시 바이오의 또 핵심 주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도 발표가 됐습니다. 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호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차익 실현과 함께 오늘 주가 1% 넘는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태진 파트너님, 네. 이게 차익 실현에 의한 하락일까요? 아니면 4분기 단기 수익성이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런 여파도 좀 있는 걸까요? 그 두 가지 여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차익 매물 실현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그 기간을 두고 봤을 때 하반기까지는 저는 아직도 모멘텀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봤을 때 매수냐 매도의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저는 매도를 선택을 좀 하겠는데 네. 두 가지 관점입니다. 만약에 지금 워낙에 높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 입장에서 좀 보수적이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가격대에서 101만 원, 101만 5천 원 정도 가격대를 이탈하게 되면 매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또 신규 매수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손절 라인이 딱 그 정도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어차피 수익권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지금 이 저항선으로 잡고 있는 111만 원 선, 111만 원 선을 돌파해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익을 챙겨가야겠죠. 근데 만약에 그 부분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축소해서 수익 실현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인 거고요. 아무래도 최대 규모의 그 계약 수주 그리고 최대 실적에 대한 포인트를 보고 그리고 미중 갈등에 따른 생물보안법에 대한 수혜도 우리가 좀 보고 그리고 오공장 착공, 중공에 대한 부분들이 나중에 실적적인 부분이 네. 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이 모멘텀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솔직한 마음은 매수지만 매도의 포인트를 잡는다면 이렇게 가져가겠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전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100만 원 선 부근에서 위태위태하다면 그것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비중 조절의 포인트를 이제 가격 선에 따라서 좀 잡아보자. 다만 연말로 가면서 여전히 모멘텀은 살아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사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전에 주춤했던 핵심 바이오주, 제약주들도 보고 싶은데 오늘 어제 빠졌던 유한양행이라든지 리가켐바이오, 알테오젠 등도 좀 반등을 시도했었거든요. 어제 반도체 2차전지 오르니까 사실 그동안 강했던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전반적으로 쉬어갔다가 오늘 이제 다시 반등을 주는데 이런 시속게임은 좀 계속 될 수 있는 걸까요? 예,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자금에 대한 그러니까 투자 자금에 대해서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은 좀 연속성이 있는 쪽 위주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네. 게다가 오늘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실적을 좀 많이 기다렸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지금 수급적인 형태가 그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2차전지 쪽에서도 또 분위기 잡았다가 또 제약바이오 쪽으로 가는 분위기를 그러니까요. 봤을 때는 이게 지금은 제약바이오 쪽에 좀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나 업종별 지수를 좀 확인했을 때도 의약품이나 제약 쪽의 경우에는 계속 좀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쪽에 좀 더 포인트가 많이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유한양행이 폐암 신약이 2030년 예상 매출액이 약 4억 달러로 전망된다. 그래서 기존 예상이 한 20억 달러를 생각했었는데 이거보다 크게 밑도는 수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유진투자증권의 분석이 어제 사실 나오면서 빠질 때 같이 또 빠지는 영향이 있었거든요. 이건 좀 괜찮을까요? 뭐 아직까지 뭐 제대로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기대감은 아직까지 남아있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리포트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심리나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는 좀 더 지켜보자라는 좀 흐름들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반도체 2차 전지가 뭐 올라오면 그동안 강했던 제약바이오 이런 쪽에서 주춤하기는 하나 또 제약바이오 쪽이 올라올 때
상대적으로 또 다른 섹터들이 쉬어가는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는데 결국 제약 바이오의 힘에 조금 더 강한 움직임으로 지켜볼만 하다라는 의견을 주신 만큼 오늘 또 유한양행과 기타 다른 핵심주들에 대한 반등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도 VI 발동된 사이렌 울리고 있는 들쑥날쑥 특징 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후장에 VI 발동된 종목 통해서 시장 분위기 살펴보시죠. 우선 조금 전에 한미사이언스가 상방 VI 발동됐습니다.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미사이언스는 임시주총을 11월 28일에 개최하고 또 한미 약품도 어제 공시를 통해서 임시주총 날짜가 전해졌습니다. 12월 19일로 임시주총 날짜가 전해졌는데요. 여기에서는 신동국과 박재원 이사의 해임안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는 정오경부터 단기성 테마들이 많이 형성이 되면서 정말 들쭉날쭉 움직였습니다. 오늘 내리 시총 작은 종목들이 상방부에 발동되면서 다소 심심한 시장이었는데요. 12시경에는 전기차 화재를 막기 위해서 행정안전부가 모든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파라텍과 TKJ A강이 상방부에 걸렸고요. 파라텍은 1시가 안 되어서 하방부에 발동됐습니다. 그럼 VI 특징주 통해서 시장 분위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이처셀의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 물질인 스템 조인트 스템이 미국 FDA로부터 첨단 재생의료 치료제로 지정받았습니다. 첨단 재생의료 치료제는 혁신 치료제의 신속한 허가를 위해서 FDA에서 도입한 일종의 패스트트랙 제도인데요. FDA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가도 긍정적으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24% 급등이어서 오늘도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의 상방부예가 발동됐고요. 지금도 23%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처셀의 FDA 승인 가능성의 강세라면 LNK바이오는 오늘 FDA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의 강세입니다. 척추 임플란트 기업인 LNK바이오가 오늘 허리용 높이 확장형 케이지 6종에 대해서 FDA 최종 승인을 받았다 전했는데요. 미국 시장 진출 기대가 더해지면서 장중 상한가를 잠깐 터치했고요. 지금은 21%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I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 의미 없이 개별 이슈 종목들만 들쑥날쑥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 안에서 그래도 힘이 강했던 VI 발동 종목이죠. 인급종으로 네이처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도 24% 급등이었고요. 오늘도 24% 추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일부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또 꿈틀대는 양상을 보였는데 반종민 소장님, 네이처셀 기타 개별주들이 막 올라오는 이 현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그만큼 그러니까 대형주 중심이나 이런 쪽은 뭐 실적이나 그게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중소형주의 경우나 이렇게 이전에 이벤트가 있었던 기업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개별적인 이슈가 지금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를 좀 많이 끌어올리는 것 같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이처셀 진짜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네. 네이처셀이 작년에 그 식약처 조인 스템 품목 허가 반려 처분 받으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내려갔었고 네네. 임상적 유의성의 부족 등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되게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근데 그 네이처셀의 경우에는 아직도 조인트 스템을 굉장히 좀 많이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이 조인트 스템이 그 중증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지금 길게도 나오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그 시장에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주요 포인트로 남아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게 RMAT라고 해서 첨단 재생 의료 치료제입니다. 이걸 지정을 하게 된다 한다면 결국 이제 그 신속 허가 개발 프로그램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조인트 스템에 대한 품목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기대감이 전 거래일부터 계속 좀 연속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쳐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품목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기대감 상황에서 봤을 때 올라가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이 네이처셀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좀 상상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그 조인트 스템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예전에 컸다 보니까 이 기대감이 계속 좀 분위기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더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확정된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는 결정된 내용들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네. 리스크 관리차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하게 된다 한다면 매도를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주춤
선발 때 이슈가 있는 이런 종목들이 일단 힘이 강하다 보니까 더 갈 수 있기는 하겠으나 결국 이런 상승을 이용한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지켜보자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네이처셀의 인식이 그다지 좀 좋지 않고 선입견이 좀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또 이슈와 함께 이렇게 급등하는 움직임 개별주 안에서 또 인급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조금 전에 삼성 E&A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3분기 영업이 203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일단 컨센서스를 웃돈 실적이고 그동안 주가도 많이 빠졌던 데 따른 그래도 저점 대비 낙폭을 축소하면서 조금은 올라서면서 보합권까지 올라서는 실적 발표와 함께 힘을 내주고 있는 삼성 E&A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장중에 나오는 기업들의 실적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다음 인급종도 만나볼까요? 역시 개별주 안에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그래도 눈에 띄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HL만도 살펴볼까요? 현재 시가 7.5%까지 상승폭을 키우는데요. 요즘 보면 HL만도가 혼자 한 번씩 이렇게 네. 반등을 시도하더라고요. 반등의 배경과 이 힘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오늘은 몇 가지 좀 본다라고 한다면 뭐 가장 중점적으로 본다면 테슬라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매출은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주당 순이익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실적적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부분이 나오면서 관련된 몇몇 섹터들이 움직였어요. 모든 종목들이 움직인 건 아니고. 그리고 여기 실적 발표 후에 이어지는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 CEO가 또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이버 캡을 연간 200만 대 생산을 할 것이고 지금 그 로보택시의 정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HL만도가 자동차 대표주이면서도 자율주행차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좀 관련돼서 움직였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워낙에 HL만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도 살아남은 몇 안 되는 기업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제 고객사도 좀 가지고 있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계속해서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개인적인 그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테슬라가 예전에는 2차전지 전반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흐름을 좀 줬다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미국 대선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면 테슬라와 우리나라 2차전지의 움직임은 좀 선별적으로 달라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전망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테슬라의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는 오히려 2차전지보다는 자율주행 쪽이 좀 더 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실적적인 부분도 좀 좋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오늘은 좀 7% 8% 가까이 올랐으니까 조정이 왔을 때 매수해보는 관점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수도 유효하다. HL만도 오늘의 급등 인급종으로 또 살펴봤고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지금 이슈를 짚어주셨다면 자 테슬라의 그 훈풍이 ESS에도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ESS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그렇게 강하게 움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장 초반 그래도 좀 힘을 보여줬던 서진 시스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또 상승폭을 축소하기는 했는데 예전만큼 ESS에 대한 모멘텀이 막 그게 부각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주가가 최근에 좀 갇혀있거든요. 또 뭐 실적과 더불어서 ESS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더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지 서진 시스템 전고점 시도 가능할까요? 시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ESS 관련된 기업들을 살펴봤을 때 서진 시스템이 좀 특이점이 있다면은 결국은 ESS 쪽에 매출이든 뭐든 그 부분들이 좀 많이 잡히고 있다는 내용들이 네.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ESS 쪽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서진 시스템이 좀 더 우월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에 대해서도 실적이 오늘 좀 발표가 됐는데 그 ESS 매출이 52% 증가를 한 것이 ESS 쪽에 좀 분위기를 연출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뒷받침이나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봤을 때는 ESS 쪽에 대한 분위기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고 테슬라 쪽에서도 집중을 하게 된다면 국내 ESS 관련된 내용들도 좀 더 포괄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16일부터 서진 시스템이 주가가 하락한 이유가 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9회차 12 전환 추가 상장에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있었고 당시 이제 가액이 23,500원이었는데 그 당시 주가가 3만 원.
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좀 조정이 나왔다가 지금 현재 반등을 보여주는 시점을 봤을 때는 일부는 좀 그 부분들이 물량이 좀 해소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작년 한 7,700억 원 정도의 이제 매출을 좀 기록을 했는데 올해 예상 매출액이 1조 2천억 정도 기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실적적인 기대감이 상당히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좀 길게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ESS 장비 매출이 7천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서진 시스템의 경우에는 주가에 대해서 매력도는 좀 상당히 있으니까 접근이 네.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ESS 모멘텀으로 실적까지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서진 시스템은 전고점 시도도 가능하다. 매수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한중NCS, 서진 시스템, 이렌텍 일부 ESS 관련주들의 선방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서 인급종으로 자세하게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반종민 소장 그리고 전태진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